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인문학을 찾는 사람들.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정보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저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뭐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인문학적 역량과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고전을 읽어라. 그러면 그 판단이 생길 것이다. 고전을 읽어라. 그러면 인문학적 통찰되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KTV 파워 특강. 김원 서울대 교수의 강연을 통해 인문학의 뿌리를 찾기 위한 고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인문학적 통찰, 뭘 도대체 보고 어떤 원리를 찾아나가는 건가? 일단 뭐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은? 네,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은 그 어떤 평가를 받냐면 그 문학적, 상상력적 통찰을 통해서 미국 사회의 아픈 구석을 찔러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톰 소요나 허클베리 핀이 돌아다니면서 겪는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본 사람인데 If you don't read the newspapers,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신문을 잘 안 읽고 인터넷으로 주로 검색하는데 신문을 읽는 이유는 뭐죠?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제 신문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못 얻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You are uninformed. 그러니까 읽으면 인폼이 될 텐데 읽지 않으면 언인폼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신문을 읽는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정보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라든가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뭐가 되냐면 당신이 그 신문을 진짜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신문을 읽지 않는다면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신문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폼드 될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평범하게 했으면 이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are misinformed. 그 신문을 읽으면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왜 신문을 읽으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신문이 제대로 정보를 안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신문은 다들 진리를 외친다고, 진실을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왜 저 말이 나올까요? 좀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신문은 객관적인 걸 전해준다기보다는 그 신문이 추진하는, 그 추구하는 어떤 이념 또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세상을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하고 전혀 그 반대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 인문학적 역량을 기를 때 아까 제목으로 인문학적 통찰이란 말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의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전이라는 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읽고 지키고 또 만들어내고 또 찍어내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런 이유는 뭘까요? 시대의 흐름에도 뭔가 얻을 수 있는 또는 뭔가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전으로 우리가 추앙하는 것은 단순히 그게 고전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전이 시대를 견디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주고 질문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해답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문을 받아들이고 때 내 거를 집어넣어주면서 이제 입문을 새겨놓고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찾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간 사람들이 남긴 뜻깊은 문의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고전이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정신 속에 남겨놓고 싶어서 버리지 않고 간직한 거. 유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훌륭한 미술 작품 이런 것들도 왜 남기겠어요? 이건 인류가 남겨놓은 흔적으로는 최고다.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가르쳐준다. 이래서 남겨놓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거 안 읽고도 잘 살 수 있고 한 세상 살다 갈 수 있죠. 근데 그거 새겨넣느냐 안 넣느냐는 삶의 질을 또 다르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성을 한번 해보면 이런 반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오늘 어떤 흔적을 남겼지 이 세상에다. 내가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나는 뭘 남겼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남겼지? 이런 질문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문을 한다는 건 논문 쓰고 글 쓰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입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 뭐 거창하게 말해서 인문학적인 삶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꿰뚫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인문학적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문의를 만났는가? 이 질문. 아름다운 문의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정말 아우 더럽게 살았다. 이러면 지저분한 낙서를 하면서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인문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가치를 결정할 거고 이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곧 인문학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내가 오늘 하루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 들 때 아, 참 아름답구나. 보기 좋았다.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잠든다면 그분의 하루는 신의 창조적인 삶의 하루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서양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도 읽혀지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삶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